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하수원 씨앗을 뿌려놓고 얼마 후에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귀농해서 그 겨울에 뿌렸거든요. 그 작년 10월에 이제 귀농했으니까 한 12월 그 정도 돼서 제가 이제 이 하수호를 뿌렸어요. 그런 이제 겨울에 뿌리면 날까 안 날까 이제 조바심도 타고 그랬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수호들이 빼곡히 이렇게 뿌린 대로 이제 났어요. 그래서 이제 또 하수호하고 또 닮은 그 잎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 자연에서는 보면요. 그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비교 제가 해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잡초인데요. 잡초인데 이 하수호랑 이렇게 좀 닮았어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박쥐가리고요. 박쥐가리.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잎삭입니다. 마. 갖다 대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갖다 대면 그 하수 잎하고 진짜 똑같이 닮았습니다. 근데 테두리가 약간 자색빛이 나거든요. 테두리 하수는 또 자색빛이 안 나고요. 그리고 이제 요것도 그 하수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하수가 아니고 박쥐가리입니다. 박쥐가리 꼭 보면 생긴 모양이 그 하수하고 똑같아요. 그리고 요거 이제 이거는 잡초인데요. 잡초인데 이제 야 하수하고 좀 닮았죠. 이렇게 보면요. 이렇게요. 너무나 비슷하게 닮았습니다. 이게 하수처럼 이빨이가 이렇게 생겼어요. 오늘은 이제 비교 실험을 해드릴 거예요. 이 하수는 자연에서도 가끔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.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케바고 동영 또 거제도 그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그좀 캐봤습니다. 캘때좀 어려워요. 뭐냐면 잘 부러지거든요. 조심조심해서 이제 캐야 되는데 그 자연에서 이제 한 뿌리 캐려면 보통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. 조심조심해서 캐고. 그리고 이제 술 담고, 그러면 이제, 또 하수구를 또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제 또 구매하려고 이제 그렇게 전화도 오고, 예, 그랬었고요. 그 하수구를 캐가지고 자연에서 아직 못 팔아먹어본 적은 없습니다. 누가 구매해가도 갑니다. 주인은 따로 있어요. 캐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산에 가면 운이 좋은가 봐요. 뭐를 참잘 만나요. 산삼도 캐봤고 요즘은 사람들이 산삼하면 이제 콧방귀 끼죠. 하도 많으니까 그 사냥삼을 장래인삼으로 장래인삼으로 또 하고 둔갑시키고 산삼으로 둔갑시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. 전문가가 아니면 사냥삼인지 산삼인지 분간 못 합니다.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뿌려놨어요. 저쪽에 이제 저쪽에도 있고요. 이렇게 한 수천 포기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야생으로 이제 한번 키워보려고요.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비료 같은 거 주면 안 되고요. 물론 뭐 하수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저는 그 자연산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이왕 뭐 사람이 먹는 거 비료 안 주고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하수 씨앗을 뿌리고
늦게 이제 발화가 되더라고요. 늦게. 그 어떨 때는 감을 때는 와서 이렇게 물도 주고 이제 그랬거든요. 물 빠짐이 좋은데 여기는 이제 마사토입니다. 마사토 보다시피 물 빠짐이 굉장히 잘 되고요. 또 마사토는 한번 물을 머금고 있으면 오랫도록 이래 보존해주고 그래요. 잘 마르는 것 같아도. 그런 점이 좋아서 이렇게 발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하수원은 그 진흙땅이나 이런 데 심으면 뿌리가 썩고요. 뭐 하수 농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그 굼벵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. 그걸 없애는 약을 뿌리고 심어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고요. 그래도 이렇게 뭐 나중에 이제 옮길 때뭐 산이고 이제 못 쓰는 땅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언덕 이런 데다 심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잘 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. 뭐 더덕도 그렇고요. 오늘은 저 하수호 씨앗 뿌려서 그 발화된 모습과 또 하수호 잎이랑 비슷한 그 닮은 모습을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. 감사합니다.